TV의 TV. 소녀시대 유나가 출연한 인기 드라마를 바탕으로 제작된 모바일 게임 무신조자룡이 출시 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인지 미리 만나보시죠. 무신조자룡은 걸그룹 소녀시대 유나의 중국 첫 진출작이자 중국 온라인 누적 조회수 100억의 신화를 만들어낸 인기 드라마 IP를 활용해 제작된 모바일 RPG로 출시 전부터 국내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웅 조자룡의 이야기를 담아내 몰입도 높은 퀘스트를 제공함은 물론 결투장, 파티 던전, 점령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무장을 등급별로 만나볼 수 있는 무장 시스템과 새로운 무장을 획득하면 도감의 평점이 증가함과 동시에 팀 속성 역시 증가되는 도감 시스템으로 무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집하는 재미까지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신분을 나타내고 추가 속성을 획득할 수 있는 칭호 시스템과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팀 전체의 속성을 증가시켜주는 코스튬 시스템 등 다양한 핵심 콘텐츠를 공개하며 유저들로 하여금 정식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게임에이드 장민 대표는 100억 뷰의 신화를 만들어낸 드라마의 스토리가 녹아든 모바일 RPG 무신조자룡은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캐릭터 육성, 무장 조합을 통한 전략성 등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랑을 당부했습니다. 출시 전부터 소녀시대 유나 게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무신조자룡. 벌써부터 정식 출시가 기대되네요. 헝그리의 TV